깨끗하고 좋은 솔잎을 따기 위해 다람쥐처럼 소나무를 오르는 우리의 벼감 스님. 스님, 저희는 못 올라가요. 우와. 소나무들이 이파리가 싱그럽고 깨끗해. 일단 맨 꼭대기 있는 그 이제 솔잎을 딴다는 거죠. 네. 보통 이렇게 가볍게 조금씩 해가지고 터치를 하듯이. 네. 터치. 이렇게 하면은 예쁜 솔잎이, 깨끗한 솔잎이 이렇게 뽑혀. 그거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네. 근데 한 나무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. 네. 예, 조금씩. 아, 나눠서. 예. 네. 근데 송화는 언제 따죠, 스님? 그 윤사월. 아, 윤사월에. 예. 근데 거의 5월에 따는데, 윤사월 그 송화 시 아세요? 몰라요. 몰라? 네. 읊어주세요. 아니, 나도 모르는 게 물어봤지. 근데 꼭 이 솔잎이 들어가야 그 송화 백일주가, 예, 잘 되나요? 손님들이, 네, 이 솔잎을 최후로 좋아해요. 왜요? 아, 왜요? 왜 그러냐면 이 비타민C가 풍부하고. 아. 또 이 솔잎 속에는 송진이라는 게 있어요. 그렇죠, 송진, 송진. 예, 그 미량의 송진과 비타민C. 그래, 이제 이러한 이 떳떳한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이 솔잎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얀 게 있어요. 네. 포도에도 하얀 게 있고, 그게 효모라는 게 있어요. 아, 효모.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은 장이 튼튼해져. 오랜 채식 생활로 영양이 부족한 산사의 스님들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솔잎은 송화백일주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하는 귀한 재료입니다.